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먹구마즈 일산 식사동에 있는 해장국집 제주 은인의 해장국에 방문했습니다. 은인의 해장국은 일산 동국대병원 근처에 있습니다. 주차장이 좁은 편이라 주차를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영업시간은 월요일 제외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브레이크 타임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입니다. 월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입식 테이블 40개 정도, 좌식 테이블 10개 정도 규모의 매장입니다. 점심때 방문했는데 입식 테이블이 모두 차서 좌식 테이블에 앉습니다. 직원이 많이 근무하고 있어서 응대가 빠른 편입니다. 해장국과 내장탕이 유명합니다. 공깃밥은 무료로 추가가 가능하고 선지탕 추가는 2,000원입니다. 해장국을 주문합니다. 반찬이 나왔습니다. 깍두기와 고추, 쌈장과 간마늘입니다. 깍두기는 큼직하게 잘라져 있습니다. 고추는 3개 나왔습니다. 쌈장은 기성품이고 마늘은 해장국에 넣어서 먹으면 됩니다. 물을 마시면서 해장국을 기다립니다. 밥이 먼저 나왔습니다. 밥은 흑미밥입니다. 공깃밥은 가득 담기지 않고 약간 부족하게 담겨 있습니다. 공깃밥 추가는 무료입니다. 해장국이 나왔습니다. 주문한 지 5분 정도 만에 나왔습니다. 빨리 나와줬습니다. 건더기가 보이지 않을 만큼 파가 올려져 있습니다. 다대기가 넣어져 있습니다. 다대기를 풀어줍니다. 내용물을 살펴봅니다. 커다란 선지가 보입니다. 콩나물과 당면이 듬뿍 든 모습입니다. 해장국답게 콩나물이 가득 들었습니다. 국물을 맛보고 마늘을 국물에 풀어줍니다. 마늘의 향과 맛이 국물에 퍼집니다. 양지가 많이 들었습니다. 먼저 콩나물을 덜어 먹습니다. 콩나물의 아삭한 식감이 좋습니다. 양지와 콩나물이 잘 어울립니다. 깍두기는 시원한 맛이 좋습니다. 선지를 국물과 함께 먹습니다. 부드럽게 부서지는 느낌이 좋습니다. 고추는 맵습니다. 고기가 아직도 많습니다. 마지막 선지입니다. 우거지와 당면입니다. 밥을 말아줍니다. 흑미밥이 해장국 국물을 머금고 빨갛게 변합니다. 고기가 가득 든 것이 보입니다. 집는 숟가락마다 고기가 들립니다. 양지는 담백하게 밥과 잘 어울립니다. 한입 가득 밥을 떠먹습니다. 매콤한 국물과 밥이 잘 어울립니다. 양지는 기름기가 적어 담백한 맛입니다. 밥을 거의 다 먹었습니다. 역시 국물 요리에 대한 최고의 칭찬은 드링킹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물을 드링킹하고 남은 밥알은 숟가락으로 떠먹습니다. 마지막 숟가락입니다. 은인의 해장국, 해장국 후기는 빈 그릇으로 대신합니다. 은인의 해장국은 얼큰한 국물의 해장국 전문점입니다. 콩나물이 가득 들어있어서 해장용으로도 손색이 없고 선지와 양지가 많이 들어있어서 식사용으로도 훌륭합니다. 양이 많은 분이라도 공깃밥 추가가 무료라 걱정이 없습니다. 다만 주차장이 좁아 식사 시간에는 주차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